소개드리겠습니다. 0.1초의 승부사, 국내 10명뿐인 미술품 경매사, 우리 손이천 경매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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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현재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에서 예. 수석 경매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이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예, 경매 특집할 때 네. 저희 그 이제 경매를 도와주셨던 예, 경매사님이세요. 네, 그렇죠.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매를 하셨지만 저희들처럼 오늘 시간을 이렇게 경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10, 15, 20, 25, 30, 35, 40, 뭐야? 10, 40, 뭐야? 45, 2000, 2000, 2000만 원. 아이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경매사님 덕분에 2천에 네. 예, 2천만 원 그죠 그죠? 예. 제 이름에 걸맞게 2천만 원. 아, 딱. 어, 맞네요 맞네요. 예. 네. 이게 이제 미술품 경매에 붙여지는 게 회화, 조각품 이거 다 포함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근현대 미술, 국내외 근현대 미술이 가장 익숙하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고미술이라고 하죠. 네. 동양화. 야, 그렇죠. 그리고 서예. 그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경매 출품이 됩니다.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이런 또 뉴스에 나는 네. 뭐 이제 화제가 됐던 그 경매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2007년인가요? 박수근 그 선생님의 그 빨래터. 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40 몇억 5억 2천만 원. 그죠, 그죠. 네. 예. 요게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어요. 네. 박수근 화백이라고 하면 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는 국민 한 번쯤은 뭐 네. 다 들어보신. 그리고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는 맞아요. 국민 화가시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이야. 근데 이제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팔림으로써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또 집중되기도 했었죠. 아니 그 어찌 됐던 지금까지 좀 그 우리 경매사님이 낙찰시킨 품들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총 지난 5월까지 106번이더라고요. 106건이요? 네, 106번이고 한 4,500억 정도 거래를 시켰더라고요. 네. 그중에 가장 최고가로 낙찰시킨 작품이 뭡니까? 그중에 가장 최고가는 네. 그 김한기 화백의 아, 고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고요. 오,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 그 당시 이 작품, 이 작품! 네, 오, 이거, 이거, 맞습니다. 이거! 이 작품은 저희 K옥션 경매에서 6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국내 미술품 최고가인 63억 원을 경신한 겁니다. 당시에도 역시 김화백의 작품이었습니다. 김한기 화백은 이제 뉴욕으로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작고하시기 전 약 10년간을 뉴욕에서 새로운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구상 작품들을 하셨어요. 네. 한국적인 소재, 뭐 다랑아리라든지 맞아요. 매화라든지 네. 그런 굉장히 한국적인 소재를 그리시다가 뉴욕 시대로 가면서 작품이 저렇게 추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고요라는 제목 뒤에 번호가 보이시죠? 어, 맞아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5다시... 저거 73은 73년도 작품이라는 얘기라고. 네. 그동안의 낙찰 횟수 아닙니까? 저거는 작품 제목은 작가가 쓰죠. 아니, 저거는 저는 저 고요 시리즈의 다섯 번째 아닙니까?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말씀해주세요. 고요라는 제목이 있고 73년 4월 네. 5일에 그리기 시작한 310번째 작품이란 뜻입니다. 아, 저게 73년도 4월 5일이군요. 네. 아, 로마 숫자로 4자문 하죠. 네, 그때 그리기 시작한 310번째 작품. 그렇죠. 이게 보통 그 경매 시작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경매 시작 가격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정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정가가 무슨 가격이냐면요. 저희가 작품을 위탁하신 분과 저희 회사가 이 작품을 팔기로 한 최저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경매회사의 도록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경매회사의 도록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있으세요? 네네네. 거기 보면 소비자가가 쓰여져 있지 않죠. 추정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가 구간으로 쓰여져 있어요. 네. 얼마에서 얼마. 그렇죠. 네. 예를 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럼 여기서 이 작품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정도 구입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입니다. 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낮은 추정가가 최저 금액 내정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매는 2천만 원부터 이 작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참여를 할 때는 이게 단위가 어떻게 좀 올려? 단위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 네, 호가라고 하는데요. 부르는 단위. 네, 제가 이제 경합이 있을 때 올리는 단위를 그렇죠, 호가라고 그렇죠. 하죠. 보통 호가는 경매사가 재량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작품의 시작가 낮은 추정가의 10% 정도를 10%. 호가로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1000만 원은 100만 원. 100만 원. 아, 보통은 10%로 하지만 네. 액수가 클 때는 네. 5%. 네. 너무 과열될까 봐. 네. 아, 이거 혹시 그거 궁금한데 낙찰을 했다가 내가 갑자기 마음이 변함도 네. 사야 되는 거죠?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경매사가 이제 마지막 낙찰 선언을 하기 전에 네. 세 번 호가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00, 2,000, 2,000 하고 이제 낙찰봉을 내리칩니다. 근데요. 네, 낙찰봉을 내리치고 응찰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2,100 갑자기. 네, 그렇죠. 2,100. 딱 2,100. 딱 했네. 2,100. 2,100. 그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경매 전에 또 어나운스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찰 선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들어온 응찰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 2,000, 2,000 세 번 호가하고 2,100. 이러면 가능하다. 그렇죠.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낙찰봉을 쳤어요. 2,100. 그래도 가능합니다. 아~ 제가 낙찰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아, 낙찰 선언. 몇 번 고객에게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들어온 응찰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2,100. 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2년에 지금 이미지를 보시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진경산수의 대가족 겸재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아우. 저 작품이 실려있는 서화첩, 글과 그림이 묶여있는 책이 경매에 출품이 됐던 거죠. 아, 실제로 네. 저 그림이 이제 저희 그 천원권 집회 뒤에 네, 천원 집회 보안으로 사용이 돼서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 작품이 출품됐을 때 관심을 받았고요. 천원짜리 앞면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누구? 저기 퇴계이왕 네. 네. 선생님. 그런데 왜 퇴계 이황과 저 계상정거도가 연관이 지어서 이미지가 들어갔을까요? 어? 저 도안 속에 퇴계 이황 선생님. 이황 선생님이 앉아 계십니다. 어? 이황 선생님이 앉아 계십니다. 어? 앉아 계셔. 네. 앉아 계셔. 오케이. 어, 여기 계셔. 네. 오 진짜. 그래서 계상정거도와 그 앞에 계신 퇴계 이황 선생님의 연관성을 잘 모르셨던 분들께서 도산서원 지금은 도산서원인데요. 예, 그 예. 당시에는 도산서당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닦는 모습을 겸재정선이 그린 작품. 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보물 585호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경매 출품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잖아요. 보물이라는 그렇죠. 거는. 근데 이 작품이 출품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보물을 그렇게 사고 팔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 문화재일 경우라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거래는 가능하고요. 그 대신 소장자가 바뀌었을 때는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이 낙찰이 됐을 때요. 책 한 권이 34억 원에 낙찰이 된 거잖아요. 책 한 권이 34억 원. 책 한 권이 34억 원에. 도대체 이 책을 누가 샀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물어보긴 했지만 경매를 진행한 저도 당시 누가 낙찰받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였기 때문에 이후에 소장자 변경 신청과 문화재청에 되게 등록이 되죠. 됐어요. 등록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 기사로 밝혀진 것이 이 작품의 낙찰자는 삼성문화재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 한권 문화재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야 이게 또 경매사님이 오시니까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네요. 네. 이게 또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서 쓴 유묵이 출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묵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그 기계와 그 국가를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일본인 간수들도 안중근 의사가 먹을 갈고 거기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쓴 글씨들이 이제 일본인 간수 또는 그 가족을 통해서 이게 전승이 된 거예요. 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이순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다수의 서예 작품을 남겼는데요. 일본인이 소상했던 한 점이 국내 경매에서 낙찰됐습니다. 이로써 온전히 안 의사의 작품이 우리나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7억 얼마에 낙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희 정말 현장에서 뜨거운 박수가 나왔고 그리고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작품이 공개 시장인 경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거는 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을 그런 작품들이 나올 때 되게 보람을 느끼죠. 요즘은 이렇게 작품을 네. 이렇게 진짜 뭐 소액이 됐던 본인이 가진 뭐 어떤 범위 내에서 네.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많으시죠. 그리고 시장이 한 번씩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맞아요. 새로운 컬렉터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유입이 되는 세대가 대체로 젊은 층. 그러니까요. 당시 아, 20, 30대. 요즘, 네. 요즘 많아요. 네, 그래서 네. 미술품이 이제 고가 작품들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거래되는 작품은 수십만 원대, 수백만 원대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일지라도 본인의 어떤 포켓 사이즈에 맞게 맞아요, 맞아요.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은 무척 많죠. 그래서 저는 컬렉터의 가장 큰 역할은요. 작가가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작품을 사주는 컬렉터가 있구나. 그게 너무 감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예술 세계를 이해를 하고 내 작품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주는 게 컬렉터인 거죠. 결국은 이 시장을 지속하게 하는 거는 전 컬렉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컬렉터 층이 더 두터워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미술 시장도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좋은 작가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